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는 총각 여기 음료수 귀신 보는 아가씨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데는 처음 와보죠? 누추에서 어떡하나? 아, 아니요. 신기하네요. 근데 저 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진짜는 아니죠? 귀신이네. 아,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는 여기 온 거 비밀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알아. 나도 그 정도 센스는 있어. 내가 또 말할 입장은 못 되고 또. 저기 다이어리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 셰프, 응? 다이어리부터 보세요, 이 언니가. 아. 그리고 내가 이것도 가져왔는데 우리 아버지 핸드폰? 어, 언니가 죽던 날 여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대. 뭔가 단서가 좀 될까 해서. 아니 둘이서만 얘기하지 말고 전달 좀 하지 나한테도. 아이고 답답하게 어느 세월에 전달을 해. 아이 귀신 컴온. 뭐? 아이 빙의 하라고 내 몸에. 난 언니 같은 비주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저도 지랄이야 그냥. 네가 찬밥 돈밥 가릴 때였냐나? 알겠어. 한번 해보지 뭐. 이제 같이 얘기해요. 셰프. 아, 도대체 여기 무슨 단서가 있다는 거지? 잠깐만! 응? 거기 마지막 장! 2368? 뭐지? 무슨 비밀번호인가? 아니! 기억이 없는 번호야. 어쨌거나 마지막 메모인 걸로 봐선 내가 죽기 직전에 남긴 메모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 그럼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언니가 남긴 음성. 내가 이걸 아버지한테 보냈다고? 응. 8월 25일 밤 11시 10분에 이걸 남겼고 그날 밤 11시 55분에 미안하다는 유서형식의 문자를 남겼대. 이거 아무래도 핸드폰 버튼 소리 같은데? 버튼 소리요? 이거 나 TV에서 본 것 같아. 이거 이걸 단서로 범인도 잡더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버튼 소리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져. 아, 그러면 이 버튼 소리도 뭔가 숫자를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535 에 2368 아, 이 도로 숫자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전화번호 아닐까요? 535에 2368. 어. 강남권인 것 같아. 강남? 없는 번호란데. 띠기를. 그럼 뭘까? 7자리 숫자가 가리키는 게. 아, 어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다 내가 남긴 걸 텐데. 너무 애쓰지 마. 세요. 그 뭐 기억이 일부러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이 5가요 숫자 5가 아니고 한글 오면 535에 2368 자동차 번호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어 그러네 맞네. 아 그거 같아. 아버지. 그럼 뭐 얼른 빙의해서 내가 자동차 번호 조회해볼게. 일반인한테는 어려울 테니까. 만약에 그 차량 소유주가 매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정식으로 수사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희 씨 뺑소니 사건이랑 그 언니 죽음과의 뭔가 관계가 있다면요? 아,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화치품 거였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안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창고 방 싫으면 내 방에 같이 있어도 되고. 그래도 아저씨한테 인사는 드려야죠. 그래, 알았어. 그럼 전화해. 네. 셰프 들어가세요.